몇 년 전 한 방송에 소개된 시각장애 소녀. 예은이가 모차르트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음을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아이는 3살 때부터 엄마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피아노는 제 장난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타자치는 키보드 같기도 하고 게임기 같기도 해요. 누군가 버린 피아노로 거기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잘 치는 아이의 모습을 본 엄마는 우선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나 비장애인들한테는 제도나 가르칠 수 있는 장치는 많은데 일단은 이게 없잖아요. 시골에서는 더더욱더 선생님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고. 방송으로 알려진 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재능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기분을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리만을 듣고 자유롭게 치던 예은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보를 정확히 읽고 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무조건 쇼팽과 바하를 연주해야 되고 아니면 유스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고 거의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제도권의 모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들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예은이가 그 얘기들을 말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피아노를 연주할 때 너무나 즐거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느낌을 피아노로 표현하는 즉흥 연주를 좋아하는 예은이는 직접 작곡도 했는데요. 작은 파도와 바람소리,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피아노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아직 작은 차소리에도 놀라고 눈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벽에 매번 부딪히는 사춘기 소녀. 그럴 때마다 엄마는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걷는 사람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고 걸어도 선천적으로 안구가 없어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앞을 볼 수 없지만 피아노를 통해 세상 속에 온전히 서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믿음을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고를 중도로 입어서 사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제2의 장애는 이제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가 못하느냐 잘하느냐는 네가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믿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힘든 장애를 딛고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예은이의 이야기는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삶의 기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그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는 더 열심히 피아노를 할 수